일단 원하는 답변을 좀 드리면, 서울에서 원룸 건물을 짓는 기준으로 했을 때, 못해도 한 X는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제가 소액으로 소규모 건물을 짓는 그 강의를 런칭을 했는데요. 클래스 101에서 강의명이 소규모 건물 신축 투자인데, 5천만 원으로 3년 동안 15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신축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서울에서 신축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강의 주제 자체가 뭐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15억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황금돼지님 뭐 처음에 2억으로 했다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답은 저도 모른답니다. 강의 제목에 제가 5천만 원을 넣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경매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2억으로 만들었고 그 2억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신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왜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일까요? 이제 5천만 원부터는 제가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와 대출을 통해서 이제 돈을 불렸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강의 내용에 함께 포함을 한 겁니다. 돈이 이제 대부분 5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 만약에 돈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빠르게 돈을 불리는 의미에서 계속 저축을 하기보다는 투자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일으켜서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강의 제목이나 숫자는 실제 제 투자 경험을 기준으로 만든 거지 꼭그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신축을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제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뭐 2억이 있으면 할수 있고 1억 9,500만 원이 있으면 못 하나요?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 원하는 답변을 좀 드리면, 서울에서 원룸 건물을 짓는 기준으로 했을 때 못해도 한 3억 정도는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땅이 보통 이제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원룸 지으려면 못해도 30평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평당 2천에 30평이면 6억이죠. 6억이면 땅값에 그래도 한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2억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살때 평당 1,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럼 지금은 2억으로 못하냐? 그러니까 서울에 아직도 있을지 모르는 평당 1,500만 원짜리를 찾으시면 가능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땅이 지금 서울에 있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먼저 공부를 하고 탐색을 좀 하셔서 질문이 최대한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고, 내가 2억이 있는데 무슨 동에 34평대 아파트를 대출 껴서 매매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라면 사실 아파트는 뭐 시세나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신축은 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이 완공되고 임대가 이제 끝나야 사실 돈이 회수가 돼서 이제 그때 사실 할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저 땅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공사한테 토지를 계약금을 빌려가지고 매수했거든요. 이제 무턱대고 시공사한테 돈 빌리라는 뜻은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시공하는 거를 이제 맡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렇게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좀 찾아진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 물론 내가 아무리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뭐 강남에 30억짜리 땅을 뭐 사고 싶다 뭐 그건 또안 되겠죠. 아무리 뭐 내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원하시는 땅을 먼저 찾으시고,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들고 꼭 하고 싶고 그러면 사실 돈은 어떻게든 내가 마련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으로 할수 있는 신축 부지를 만약에 찾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음에 드는 땅을 찾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이만한 땅을 또 찾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1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총 4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포기를 할 건가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더 작은 땅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게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아마 1억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간절함은 있는데 영끌을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그 확신은 이제 공부랑 임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레버리지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너무 공격적이고 뭐 무리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의도는 무조건 대출받아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다면 일단 도전을 해보시라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클래스 101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건물 투자에 대해서 런칭을 했는데요. 클래스 101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예민한 주제라든가 전부 다 노하우를 전달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별도로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 8주짜리 또 정규 과정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8주 정규 과정에는 실제 저와 현장에 나가는 임장하는 과정도 있고 제가 강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설계, 시공, 대출, 세무, 그 다음에 임대까지 각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 분들까지 초빙을 해서 각 분야의 심화 과정까지 다루고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신축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아까워한다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마치고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오랜만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신축과 관련된 거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 또 직장인의 투자 마인드 이런 분야 전반적으로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